네, 오늘 준비한 특강의 주제는 이 교육과 책임이라는 그 주제의 이야기인데, 왜 오늘 8월 24일을 이 주제로 정했느냐? 이거는 8월 24일, 그러니까 4년 전, 2011년 8월 24일에 서울특별시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날을 딱히 잡아서 한 거고요. 채팅방에서 형 궁금한 건데, 그분은 나라 살림 잘하는 건가요? 예. 사실 저는 이제 뭐 행정학을 공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를 할때 사실 이게 좀 정치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공부를 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적으로 딱히 지지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뭐 최근에 뭐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난 적은 있지만 딱히 뭐 저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를 딱히 지지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딱히 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렇고요. 자, 이 서울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정도로, 근데 이게 되게 화두가 됐던 게 있죠. 아무래도 현재 대한민국 교육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지정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었지만 이제 아니야. 중학교도 이제 의무교육이 되면서 1989년생부터 이제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됐죠. 그래서 중학교는 지금 수업료는 아마 안 내고 있을 거예요. 중학교 수업료까지는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무교육이지만 뭐 각종 뭐 학부모 뭐 육성회비라든지 뭐 그리고 급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의무교육인데 납부를 했었잖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뭐 우유급식 그리고 뭐 식사 이런 점심식사 이런 거다 돈을 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주간급식, 야간급식이 또 따로 있죠. 야간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야간자율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야간급식을 할 일은 없었지만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 저는 그래서 급식비를 내고 다니는 세대였어요. 중학교 수업료도 냈던 세대였고. 근데 이제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의무교육을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민들이 이제 내는 세금을 통해서 이 교육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교사들까지는 이제 일종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급식도 학교에서 밥을 준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제 학교가 식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기도 했고, 그리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만약에 급식을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11월부터 급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푸드 서비스에서 들어왔었는데, 숙문을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급식을 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책임진다기보다는 사실 민간 기업에서 들어왔잖아요. 식품 납품을 해야 되니까 기업에서 이제 학교 식당에 들어와서
급식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돼서 사실 이게 급식비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약간 무상으로 해줘야 되나 아니면 유상으로 해야 되나 왜냐면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식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업에 내는 급식비였잖아요. 학교에서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이 기업에 이 식비를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그 급식이 생기고 나서 사실 도시락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잘 사는 집은 정말 맛있는 반찬 싸와. 막 맨날 식단이 바뀌어. 막 삼겹살을 싸오고, 뭐 제육볶음을 싸오고, 막 소불고기 싸오고, 뭐 그런 뭐 카레 짜장 싸오고, 막 그런 집들은 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이제 약간 위화감이 있었잖아요. 막 맛있는 거 싸우면 막 힘센 애가 막 뺏어먹고 막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걸 대한 좀 양형평평을 맞추기에 급식을 하잖아요. 이제 급식을 하는데, 이제 급식을 하면서 그런 이제 약간 잘 사는 집, 좀 한 중간 정도 사는 집, 그런 차별 없었어요. 막 어느 집이 맛있게 싸운다는 그런 거 없었잖아. 물론 이제 뭐 그 약간 분홍색 캠 있잖아요. 그런 도시락 캠. 그런 약간 그런 추억의 맛은 없었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식 학생의 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돼가지고 수업료도 겨우겨우 막 내는 그런 집의 경우 급식비를 내지를 못해서 결식을 하는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약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가정들이 생겼는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조금 약간 가정 환경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차별이 또 생긴 거야.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럴 바에는 아예 그냥 지자체 교육청에서 이 급식을 지원을 해주자,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뭐 지방에선 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이 생겨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에서도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몇 학년부터 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자, 아니면 뭐 이제 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자, 그런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그 오세훈 시장은 그런 안을 내놓은 거죠. 하긴 하겠다. 근데 한번 시범적으로 뭐 몇 학년부터 해보자. 우리가 전면적으로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 학교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그 학교에서 그 일어난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는 학교의 교육의 일종이잖아요. 그 물론 그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이 뭐 공놀이를 하든 그것도 학교 교육이잖아요. 그 뭐냐 친구들하고 공놀이를 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화고,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꼭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은 일종의 약간 공동체 사회화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학교 교육이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도 학교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줘야 되는데 이걸 왜 단계적으로 하느냐, 전면 시행을 해야지 왜 단계적으로 하느냐, 그런 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 1안과 2안이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특별시민들이 이 8월 24일이 하필이면 2011년 때 평일이었잖아요. 평일이라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그 수요일이었는데 이 주민투표를 그래서 이날은 그 이제 전국민 투표가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되진 않아요. 보통 재보궐선거나
그런 임시투표 같은 게 공연이 지정되지 않아. 그 전체적으로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날에 그러니까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 세 가지 선거는 국민투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로 실시가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아침 6시부터 그 저녁 6시간인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시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투표함을 개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투표 대상자 대비 투표율이 33.3%가 넘어야 돼요. 전체 3분의 1이 넘어야 되는 건데 이날 서울 시민들의 그 투표율은 28%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30%도 되지도 않았어요. 이 투표율이. 그래가지고 심지어 8월 24일이면 그 투표권이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방학이었어요. 방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표율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 뜻이에요. 더군다나 직장인들을 뭐 배려한 저녁 8시까지 투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가 이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개표가 불가능하게 됐어.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이 그 주민투표에서 그 뭐냐 당시 한나라당이 내세운 그 1번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자기는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는데 일단은 그 투표율 자체가 일단은 투표 무효가 돼버렸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결국 예, 시장직을 사퇴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열렸고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부시장이 임시로 맡았고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 특별시장이 지금 이제 임시 그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2014년 그 지방선거에서도 당선이 돼서 연임을 하고 있죠. 사실 지방 그 자치의 경우는 계속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제 교육감도 직접 선거로 뽑는데 어쨌든 그렇게 교육감도 그 지방선거 때 동시 선출을 하는 이유는 이 지역 교육은 지역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교육감도 지역 주민들이 뽑자 그런 취지로 교육감 선거를 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해서 사실 의무 교육을 하게 된 거는 그 이제 국가와 국민들의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공교육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너무 무분별한 그런 경쟁 의식 때문에 사교육이 그렇게 성행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화를 위한 공교육이거든요. 공교육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서 누군가랑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이 있는 것이지 안 그랬으면 다 뭐 집마다 뭐 다 가정교사 등용하지 뭐 학원도 나름 사회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기업이 개입된 사회화잖아요. 학원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은 기업이니까. 그런데 사실 교육에 있어서 물론 그런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 되면 자식들에게 좀 더 교육을 뭐 시켜줄 수는 있어요. 그 학원을 아예 금지하는 것도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막 옛날 동화에서는 뭐 학원에서 뭐 과외 없애는 그런 배경도 좀 동화 써지긴 했는데 그렇게 교육을 통제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지만 그게 지나치게 그 사교육이 그런 것도 좀 그 인간의 그런 사회화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높은 그런 중등 교육 과정까지 이제 그 교육 의무 교육을 하고 또 의무 교육을 마친 자에 대해서 또 병역 의무를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제 지우는 의무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이 지녀야 할 의무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일종의 좀 국민들을 위한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탈세 뭐 체납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좀 무리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그렇게 교육에, 사실 그런 오전 시장에 대해서는 그 내세운 안 자체가 좀 아무리 경제적인 이유라고 해도, 그 그러니까 시의 재정적인 이유라고 해도 이 교육에 대해서 차별성을 둔다는 거예요. 급식도 나름의 사회와 교육인데.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을 하게 됐어. 그런데 이제 사실 학교 급식 질들이 사실 좀 학생들이 조사하는 거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맛이 없다,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편의점 도시락보다 뭐 질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다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납품 업체들을 고르다 보면 좀 비싸게 부른 데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점이 있어요. 아무리 그 음식을 만드는 분들도 이게 집에서 간단하게 조금씩 만들 수 있는 거면 하고, 또 그 단체로 만드는 밥하고 솔직히 손맛은 차이가 있어요. 그 뭐 군대에서 뭐 취사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취사병들은 보통 한 부대 밥 최소 뭐 영외중대 밥만 해도 최소 100인분이잖아요. 특히 점심밥이 더 많잖아, 간부들까지 챙기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 아무래도 그런 한 번에 그 수백 명의 밥을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 급식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손맛에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집밥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또 집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좀 그런 급식의 질을 좀 어떻게 하면 향상할 수 있을까? 다른 급식도 교육이라지만 그렇다고 이제 좀 싸고 맛있는 밥. 근데 이게 그런 인식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 그 해외에 막 학교들 막 급식 사진들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 SNS 보시면.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외국에서는 뭐 밀이 주식은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지만, 그 또 우리나라는 또 뭐 특정 뭐 학교 자리 특정 그 자율형 사립고들의 뭐 급식 질 이런 거 뭐 엄청나게 좋은 뭐 그 학교들 뭐 막 인증샷 날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대학 캠퍼스 밥도 솔직히 그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메리트지, 그렇게 기대치 이상의 맛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제가 제일 최근에 먹어본 대학 식사도 그 서울여자대학교 밥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몇 달 전에. 근데 모르겠어, 대학교 식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 뭐 교직원들도 같이 이용하는 식당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질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사실 근데 대학 같은 경우는 식비를 따로 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대학 캠퍼스에서 그 생활을 해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대학 그 캠퍼스 식사보다는 그냥 매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학교 수업을 그냥 쫙 몰아서 짜고 그냥 수업 끝나고 학교 밖에서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로 사실 그 약간 교육의 그런 질에 있어서 맞추기 힘든 여건이 있어요.
그런 공교육을 사실 모든 사람이 입맛에 다 맞춰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개인주의 시대로 돌아가면서, 근데 외국도 개인주의화 있지만, 그래도 외국은 공교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 다녀야 된다, 공교육해야 된다고 그런 인식들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진짜 교육에 대해서는 다 쏟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막그막 애들을 뭐 강남 학원 못 보내서 안달이고 막 그런데, 그왜 그만큼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막좀 정책이 좀 인색한 것도 있기는 해요. 좀 교육 예산에 대해서 좀 필요한 예산들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런 예산 정책들 그렇잖아. 맨날 그 국회의원들 그 예산 심의 전년도에 미리 끝내놓은 거못 봤잖아요. 맨날 그 국회 할 때마다 12월 31일에 국회 열어놓고 결국 이번에도 자정 넘겨서 1월 1일에 새해 막그막 인증샷 찍고 뭐 그래 놓고 자정 넘겨서 끝내는 일 되게 잦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 약간 예산에 대한 그런 책임이 없는 거야. 일단 행정을 한 사람들부터 그 입법하는 그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 다음에 예산은 미리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그 1월 1일 넘겨서 그 책정하는 거 봐. 좋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는 그꼭 그렇게 미루고 미루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그 야근 문화가 성행하는 거잖아요. 좀 진짜 할때 제대로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야 우리는. 맨날 꼭 계속 많이 모여야지 뭐잘 되는 줄 알아. 많이 모이고 오래 모이고 길게 모여.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그뭐 그룹 팀플 할 때도 학교 선생님이 몇번 모였는지를 물어보니까 그건 좀 사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좀 약간 그런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모르겠어. 제가 이제 20대나 30대의 생각으로 보면, 이게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생길 정도로 그렇게 교육에 신경을 쓰면서, 그런 교육을, 정작 정부는 그런 교육에 대한 그런 예산 책정, 집행, 뭐 이런 걸 되게 인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급식 질이,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질이, 딱히 질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외국의 그런 질 사례를 보고도. 그러니까 외국은,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요. 그, 교육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가 좀 우리나라는 그런 약간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게좀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그렇게 학원이고 그렇게 막 유행할 학원 과외 이런 게 성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적 그런 배경이 만들어진 거야. 좀 공교육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행정적인 시스템부터 일단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 정책 짤 때부터 좀 뭔가 우선순위가 좀그 맨날 뭐 민주화 뭐 그런 거에 너무 우선순위를 하다가 시대가 바뀌었더니 이제는 그런 먹고 사는 걸로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민주화가 사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특정 뭐 그런 정권들을 그런 거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좀 모르겠어.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은 진짜 미래 시대를 위한 투자인데, 우리나라는 당장 현안에만 보이는 것밖에 정책을 세우지를 못해.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보는 것도 그렇고, 당장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미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창업에 대한 그런 정부들 그런 지은 정책도 사실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저도 나름 이제 그런 이제 저도 1인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면 좀 그런 지원들이 교육에 대한 지원 뭐 그런 경제적으로 그런 창업 자립 이런 거에 대한 지원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물론 당장 뭐 입에 풀 칠할 정도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있어.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 자식 말고 딴 사람들의 교육에 대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서로 좀 그러니까 우리랑 남이랑 다 그런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교육 정책을 세우고 하는 건데 그런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은.